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3일 목요일 신문사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펀드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참여연대 소장도 권력형 범죄로 판단한 조국 펀드, 중앙일보는 조국 펀드 둘러싼 권력형 범죄 의혹 철저 수사하라, 동아일보는 수사기밀 보도에 불이익 주는 건 중대한 언론자유 침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공직자윤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자본시장법 등을 검토해서 원칙에 따라 수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사실공표죄와 국민의 알 권리에 따른 언론자유 사이에 한계는 굉장히 모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문 트럼프가 북 SLBM 도발 자유 준 것, 북핵도 이렇게 되나? 중앙일보는 북핵의 SLBM 도발 낙관론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다. 동아일보는 협상 날짜 던져놓고 SLBM 포기 못한다, 얼음장 놓는 북한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발사를 연결시키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훨씬 더 복잡해지죠. 미국은 수천 개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수시로 ICBM 발사 시험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간 대등한 협상 조건이 무엇일까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무조건 도발이라고 규정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기록관 예산 자신이 통과시키고 불같이 화냈다, 무슨 연극인가? 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사과할 일이죠. 대통령의 입장이 그렇다면 비록 예산이 통과됐더라도 사업 집행을 유보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표 조작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퓨드 엑스 투표 조작 의혹, CJ, ENM 아이들의 열정 농락했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케이블 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투표 조작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투표 조작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파생금융 상품 관련 상경신문은 DLS 사태를 한국 금융의 진정한 선진화 계기로 삼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상품 안전성 면밀한 검증 없이 판매한 금융사들, 권역 투자자들도 고수익 쫓으려면 고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금융을 재적 활력과 일자리 창출 전진 기조로 키워야 한다, 이런 굉장히 모순된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융 투기 상품의 안전성이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기는 사기를 전제로 하고 약탈로 결과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거짓 도박판을 허용해 놓고서 투자자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시장 개방으로 인한 금융 공공성 파괴의 필연적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상경신문은 부작용 확인된 분양가 상한제 유예 아닌 철회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서울 한강변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3.3제곱미터당 1억 원을 돌파하는 등 서울 집값의 가파른 상승세를 얘기하고 있고, 매일경제신문은 민간 분양가 상한제 연기할 게 아니라 백지화해야 한다, 역시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투기적 상품으로 시장에 내놓는 이상 가격을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으로화된 돈이 유령처럼 투기처를 떠도는 현실에서 무슨 수로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해충을 없애기 위해서는 살충제를 살포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해충이 번식하는 더러운 환경을 먼저 청소해야 하는 일이죠.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이 아니라 1가구 1주택, 보유세 강화, 주거정책,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이것을 세우지 않고서는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의 재개발 지역에서의 아파트값 상승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대기업 근무도 공기업만큼 편해졌다는 씁쓸한 조사 결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대기업에 다녀도 우라별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결과다, 기업인들을 교도소 담장 위에 올려놓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일하는 것이 워라밸, 뭐 전익 있는 삶이라든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인데요. 과연 주 52시간 일하고 그런 삶을 살수 있을까? 연간 2600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평균 2100시간이 넘는데 2600시간이라고 하면 50주를 기준으로, 2주는 휴가라고 하고 50주를 기준으로 한다면 2600시간, 이거는 세계 최장 시간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으로 이 출퇴근을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 출퇴근 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에 달하고 이 시간 합치면 3000시간이 넘는데 어떻게 여가와 휴식과 자기 건강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대기업에서 주 52시간보다 더 일을 시켜왔다는 것인데 노동자들이 일한 것 말고 도대체 건강과 여가는 어떻게 향유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 측면에서도 그게 과연 창의적인 생산성에 기여하겠는가? 기업인들의 불법을 규제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재벌 총수들의 불법 내용을 감추고 왜곡하는 것이다. 규제 때문에 재벌 총수들이 교도소 담벼락을 이렇게 걷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불법 횡령, 비리, 탈세 이런 것들이 불법 행위인 것이지 규제 때문에 그들이 불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관련해서 매경신문은 문 경제단체장 회동 한국 경제 위기 터놓고 얘기 나눠보라 제목의 사설에서 정경윤 회장 제외하고 대한상위 회장, 경총 회장, 중소기업 회장, 무역협회장들을 이제 만나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우리 경제를 있는 그대로 진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경제단체장과 터놓고 얘기한다고 이런 현재 복잡한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확실한 자기 신념과 관점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저 기업 잘 되도록 행정적 지원이나 하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정부에 요구하고 대통령을 지원한다면 현재의 국면은 탈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소미아 관련해서 매경신문은 지소미아 필요성 다시 생각해야 하는 북미사일 정보 혼선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 북극성 계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RBM으로 추정되는데 우리 군은 한 발을 포착했고 일본은 두 발을 탐지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소미아가 정말 필요하다. 우리가 일본에 군사정보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군사정보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소미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여러 이런 사례를 들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신주처럼 모시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 하에서 미국은 도대체 한국이 어떤 정보를 지금 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이 이 정도 정보도 한국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 한미동맹 신주처럼 모시는 한미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도대체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가 하는 문제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0월 3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